꽃가루다! 아우 무서운 카드죠, 꽃가루다 카드는.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게임이었어요. 정말 아... 저렇게 진실된 사람이 하기엔 아, 맞아요. 힘든 게임인가요? 너무 거짓말을 못하셔서. 저 이의 있습니다. 왜요? 제가 꼴등했는데요. 제가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는 아니네요, 여기서 아니네요. 명명백백 밝혀졌네요. 아니네요. 아, 내가 1등을 했지? 아니네요. 그거는 예상하고 있었고 진실하양이라고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순백하양. 네. 온 신경을 다 쓰면서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머리 쓰고 전략 세우고 뭐 이랬던 게임보다 확 당이 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나 같은 애랑 같이 해야, 제가 만약에 이 게임을 한다면 나랑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해야 좀 진이 더 빨리겠구나. 옆에 하양님 계시고 맞은편에 핑크님 계셔가지고 버릴 때도 아니 저는 경비할 때 신경을 안 썼는데 하양님이 경비할 때는 정말 눈이 맞불어갔어요. 360도로 도는 아, 좀 잠자리 눈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잘 꼴등했네요. 근데 경비를 유독 엄청 네. 삼엄하게 보시더라고요. 3회 봤는데 저 때 네. 엄청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꼴등을 면한 이유가 옆에 머드님이 한번 봐주셨어요. 제가 버리는 걸 들켰는데 아... 네, 그때 호박벌을 버렸거든요. 우와... 그때 봐주셨어요. 진짜 그래도 네. 되는 겁니까? 뭐 어차피 게임 라이벌이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꼴등을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라이벌. 억울함. 네. 근데 애들이 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규칙도 네.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액션이 큰 행동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단 주의할 점은 주변에 다칠 수 있는, 부딪힐 맞아요. 수 있는 것들은 좀 피해야 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꽃가루가 나왔을 땐 도망가야 되니까요. 네. 그쵸. 전 아까 넘어졌잖아요? 맞아요. 뒷바닥 하셨는데, 머드님이 네. 그걸 편집하실지 모르겠네요. 꽃가루다! 네. 우선 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 밖으로 나가셨어? 네, 그래가지고 주변에 다칠 수 있는 거는 다 치우시고 난 뒤에 하면 파티 게임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미있기 때문에 3개 반 주겠습니다. 네. 저는 순간 하다가 네. 이게 원래 색깔 똑같은 거 내야 되는데 네.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네. 아무거나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몰랐던 것 네, 같아요. 네. 왜냐면 주변에 신경 쓰기 너무 많았어요. 이 규칙, 색깔 규칙은 잊어버렸어요. 중간. 저는 재밌긴 했는데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은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 진짜 수많은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시작할 때 딱 한 번 버리고 못 버렸거든요. 이게 머드님이 그 장난꾸러기 나방에서 트라우마가 있으셨잖아요. 그쵸? 그때. 네네. 그때. 톡톡톡 트라우마가 네. 있었어요. 엄청 큰 돌비 사운드로 제가. 네. 그쵸.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틱톡탁탁. 학생들은 되게 재밌고 교실에서는 책상 위에서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닥에서도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네. 이게 손을 다 테이블에 올려야 되니까. 바닥에서는 못하는군요. 네. 코로나 끝나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2개 반. 아, 네. 저는 이거 장난꾸러기 나방 안 해봤고 장난꾸러기 호박벌 먼저 해본 건데요. 잘 맞네요. 잘 맞죠? 아니, 지금 제일 잘 숨기셨어요. 저 한 번도 네. 눈치를 못 챘어요. 저도요. 저는 머리를 길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숨기는 걸 너무 잘해요. 있어요? 이게 머리 옆에서 뭐가 계속 카드가 나와요. 게임이 끝나고 나면. 아니, 막 여기 안에 막 여기 막 이런 데 막 이런 데서 와. 막 나와요. 와. 전 맞은편에 있잖아요. 네. 한 번도 못 나는 봤어요. 나는 옆에서도 못 봤어요. 제가 검은색 옷을 자주 입으니까 색깔이 아주 찰떡입니다. 아, 그렇네요. 저도 다음에 검은색을 입어야겠네요. 검은색 입고 가발 쓰고. 네. 그러니까요. 긴 가방. 네. 목도리 두르고. 목도리 필요해요. 코트 입고. 코트 네. 꼭 필요합니다. 네. 이게 필수 조건이네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그런가? 아주 쓱 쉽게 그렇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아주 찰떡이네요. 적성을 찾았습니다. 적성을 찾은 기념으로 별 3개 반 드리겠습니다. 저는 1등을 했죠. 네. 거짓의 아이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네. 동지, 그러지 맙시다. 저는 순백. 뭐,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 이게 그, 나방이랑 비슷하잖아요. 이,
이미지도. 네. 저는 근데 오히려 그림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었었어요. 박스 색깔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박스 색깔 예뻐요. 핑크핑크하면서. 네. 근데 뭐 눈에는 잘 들어오니까요. 네. 네. 학교에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몇 번 하기 전에 카드가 너덜너덜해지겠죠. 이제 이거는 찢어질, 이거는 코팅해서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여분을 복사해서 아, 코팅으로 여러 네. 장을 만들어서 네. 복사해가 나. 코팅을 해도 뿌겨질 거예요. 엄청. 스캔을 받아놔야겠네요. 네. 교실에 놔둬도 좋고, 재밌게 가족들이랑 해도 좋고 해서 네. 두 개 반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가성비는 좋잖아요. 가성비 좋죠. 네네. 이게 저는 장난꾸러기 나방하고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장난꾸러기 나방.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차이점은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요거는. 아. 꽃가루다 해가지고 이걸 잡고서 이거 맞추면 사람들 확 도망가잖아요. 네. 아까 제가 허리가 나갈 뻔 했는데. 뒤로 정말 한 번은 넘어지고 매트리스인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아오지 상황이었는데 저도 지금 등에 담이 살짝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요거는 확실히 그 나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활동성이 좀 더 커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메뚜기는 또 신경 써야 될 게 또 많아졌다. 네, 맞아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계속.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나방도 그렇고 호박볼도 그렇고 둘 다 뭘 갖다 놔도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두 개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후하시네. 재밌어요. 네, 네. 좋은 패밀리 게임 마치겠습니다. 네. 네.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요거 그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